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수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재밌는 컨텐츠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여태까지 영화에 나왔던 대학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들로 탑5를 매겨왔습니다. 그 영화는 첫 번째는 바로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멘트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전지현의 나잡아봐라? 아, 네. 차태현이랑 하이힐 바깥 신고 나서 전지현이 나잡아봐라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캠퍼스가 넓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연대에서 많이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거의 촬영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동상 가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엽기적인 그녀 보고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할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 말고 또 다른 신 유명한 신 있죠? 그렇죠. 엽기적인 그녀의 차태현이 전지현을 위해서 네. 꽃다발을 철가방에 넣고 움직이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장면이 전지현이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차태현이 꽃을 갖다 주러 가죠. 그 꽃을 갖다 주는 그 장면은 아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건축학개론입니다. 전 사실 건축학개론 하면은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아, 남백이? 저는 수지. 국민여동생이죠. 국민여동생이죠. 네. 건축학개론 그 중에 네. 대학교가 어디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연세대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연세대로 네. 나오거든요. 건축학개론은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촬영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다 경희대에서 촬영이 됐고 그 방송부 씬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유명하죠. 네네, 방송부 씬도 경희대였다면서요. 네, 거기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방송부의 정식 명칭은 YBS죠. 당시 촬영이 경희대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VOU 경희대학교 방송부의 명칭이 좀 잠깐 나왔다는 거. 약간 그런 게 이제 영화의 오게티죠. 아, 네. 그 건축학교에서 교수가 그 과제를 하나 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학교까지 오는 네, 길에 루트를 조사해보라. 여기도 그 칠판에 붙이고 지도를 보는 장면이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하면은 연세대학교. 네. 네, 네. 이 장면들까지도 모두 경희대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것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멜로 영화의 약간 네. 진수죠? 네네. 조인성하고 손예진하고 나왔던 클래식이란 영화입니다. 클래식도 딱 떠오르는 장면 있죠? 이거죠? 이거. 네네. 비 오는 날. 이 장면도 연대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대에서 뛰기 시작해갖고 실제로 네. 걱정 말고 네.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뛰어간 건 경희대래요. 아, 그럼 날아간 거예요? 네. 18km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 말했던 나잡아봐라 그렇죠. 이런 거는 못해도 이런 거는 솔직히 연인끼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비 맞으면서 멜로의 느낌이 물씬물씬 네. 네 보고 있지 너? 너한테 한 소리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조금 멀리 있는 학교입니다. 네. 거기 대구까지 좀 내려가요. 대구까지? 네네.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네. 거기서 강동원이 신학대학생으로 나오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영화상에서는 서울가톨릭대학이라고 네. 나왔는데 사실상 그런 대학은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없어요. 어느 대학인 건가요?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네.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계명대학교 같이 촬영이 됐다고 하네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여기 나오는 게 약간 청주교가 좀 주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네. 혹시 네. 종교 있으세요? 제가 사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여기 안에서 학생들이 옷도 조금 엄격하게 입고 다니고 4학년부터는 이제 수단이라고 불리죠. 사제들이 있는 신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복에 대한 판타지 같은 건 없는데 네. 이 강동원 입었던 강동원이 입어서 그렇죠. 강동원 아, 입어서 저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네, 저희는 꿈도 꾸지 맙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 제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좀 약간 B급 영화 보시는 지금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그렇죠. 아직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군대 갔다 오면은 네, 갔다 왔다. 이 스포츠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족구에 관련된 네. 영화 족구왕입니다. 네. 족구왕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잔디밭에 앉아갖고 그 안지홍 씨랑 황승원 씨가 도시락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중앙대 안성 캠퍼스였다고 합니다. 그 안지홍 씨는 이 영화 이후에 활동이 정말 활발해졌죠. 완전 활발해지죠. 네.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 있죠. 예, 응팔. 네. 정봉이. 예, 정봉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네. 보시는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네. 막 이렇게 공부하다 좀 지쳤다. 네. 막 이럴 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런 킬링타임용 영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 저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섯 개 영화를 알려드렸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대학들은 정말로 다 캠퍼스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원하시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대학이 있다면은 꼭 이제 다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드라마 속 대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